대구 경북에서도 여섯 명이 메르스 확진자 일상 접촉자로 분류됐습니다. 경북은 두 명으로 한 명은 실거주지가 인천인 인천공항 세관 직원이고 확진 환자와 같은 비행기를 탄 주민 한 명은 보건소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. 대구도 메르스 환자와 같은 비행기를 탄 내국인 세 명과 외국인 한명등네 명이 일상 접촉자로 분류돼 보건소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.